다채로운 빛과 익어가는 세계 향연, 과일과도 참 잘 어울리는 장희진 작가의 작품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좋아하는 공간에 앉아서 가을 햇살을 받으며 이 비치는 그림자 속에 또 다른 공간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시간과 공간의 흐름과 단상을 모티브로 독창적인 생면 회화를 구현하는 이 장희진 작가는 이 독창적인 회화 방식과 미학적 중심을 유지하며 작가로서 명성을 단단하게 쌓아오고 있습니다. 이 작가의 작품 세계는 크게 공과 층 그리고 색으로 정의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공이란 작가가 공예 작품을 만들듯 지난 수작업의 공력에 소요되는 모델링 베이스의 제작에 해당되며 층이란 수공의 베이스 위에 수십 번 발라올리는 이 물감의 층위를 말하고요. 마지막으로 색이란 작가의 탁월한 능력인 감각적인 색조의 구성과 조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작가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그리기란 나무의 장가지 사이사이 비추는 이 빛의 면적을 그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면 위에 단순히 이미지를 그려넣는 전형적인 회화 방법이 아닌 바로 역으로 이 허공의 부분에 색채를 가하여 이미지를 드러내는 바로 역페인팅으로 작가만의 표현법을 갖추고 있습니다. 작품 이 천 위에 만들어진 수공의 웨이브, 이것은 숲에서 이는 바람의 형상과 소리의 울림을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그의 작품에서 보이는 숲을 이루는 나무의 형상들은 작가의 붓터치가 침범하지 않은 바탕의 빈 공간입니다. 작년부터는 화면에서 숲의 이미지를 완전히 제거하고 순전히 생면 구성으로 작업 방향을 전환시켰다고 합니다. 아이셋을 키우며 작업하는 작가는 아침에 아이들을 깨우고 먹여서 학교에 보낸 후 그제서야 집안일을 한다고 하는데요. 빨래를 베란다에 널던 중 창문과 블라인드 사이로 비쳐 쏟아지는 햇빛과 그림자를 마주하게 됩니다. 공간이 빛에 의해 나눠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공간마다 서로 다른 색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실외가 아니라 내가 사는 실내의 공간이나 좋은 건축의 공간들을 조금 더 살펴보게 되었다고 하고요. 공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세계 차원이라는 제목으로 자연, 숲, 나무 등의 이미지로부터 완전히 탈피해보는 용기 있는 시도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의 작가의 작업 계획은 그래왔듯 평면 회화의 방식과 표현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나가면서 이 다양한 미디어 작업, 디지털 작업이나 3D 영상 및 프린터를 통해서 평면으로부터 입체까지 확대해서 보다 다채로운 시공간에서 감각적인 연출을 시도해볼 계획이라고 합니다.